월급쟁이는 월급쟁이를 푸대요. 거기다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인맥이라는 게 네. 이게 막 그 술자리에서 아니면 서로 업무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땀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로 형제된 네. 그 무수한 인원들이 네. 다 사라져요. 퇴직하는 순간에 네. 그러니까 월급쟁이 시절에 그냥 형제였고 동료였던 네. 거예요.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그 끈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. 제 경우로 보면은 네. 거의 한 99%는 다. 네, 오늘은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 공부였다의 저자 정선용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선용입니다. 이제는 작가입니다. 2021년도에 아들아 동공부해야 한다. 이 책 이제 베스트셀러로 시작을 했고요. 2022년도에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.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. 작가 정선용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그 2021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뵈서 네. 그때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네. 아,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이제 25년 동안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한 직장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? 아니요. 혜태그룹에 네. 있다가 네. 롯데로 이직을 했죠. 그래서 혜태그룹에서 네. 대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20년은 이쪽에 롯데 생활했고요. 아, 5년은 혜태에서 네. 생활했네요. 그 20년 직장 생활 하셔서 네. 제가 알기로는 그 롯데마트의 상무까지 예. 하신 거죠? 예. 대부분 이제 뭐 상무, 뭐 예. 정무 다 임원들이잖아요. 예. 직장인들의 이제 꿈, 예. 별이라고 하는데 예. 그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예. 퇴직하고 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알게 되셨어요? 그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폄하하거나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. 네. 근데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뿐이에요.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네.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월급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월급, 네. 그다음에 명함, 네. 인맥. 네.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냥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. 매달 나오는 월급이 계속 평생 나올 것 같은데 네. 49.3제곱은 끊기고요. 평균적으로 네. 우리나라는.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. 아, 이거 들고 다닐 때 폼나고 좋죠. 네. 뭐 아유, 상무님 오셨습니까? 그리고 안내해주고. 근데 이게 저라는 개인적인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네. 회사라는 가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.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. 거기다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인맥이라는 게 네. 이게 막 그 술자리에서 아니면 서로 업무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땀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로 형제된 네. 그 무수한 인원들이 네. 다 사라져요. 퇴직하는 순간에 네. 그러니까 월급쟁이 시절에 그냥 형제였고 동료였던 네. 거예요.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그 끈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. 제 경우로 보면은 네. 거의 한 99%는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. 99? 그럼 나머지 1%는 어떤 사람? 1%는 친구 같은 사람, 가족 같은 사람. 그러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건 친구 같은 사람, 가족 같은 사람.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. 이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거는 네. 뭐 임원이 됐던 직원이 됐던 그래서 임직원은 네. 자기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차피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25년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라. 뭐 네.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. 그 내에 있을 때 나의 주도권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삶이다 이 정도로 저는 직장생활 25년을 얘기하고 싶네요. 월급쟁이 특권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네. 월급, 명함, 인맥을 말씀하셨는데 네. 네. 직장생활 안 하시니까 이제 월급이 없어졌고 네. 이제 명함도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. 인맥도 이제 99% 날아갔다고 하시니까 네. 그럼 결국 뭐가 남은 거예요? 그 25년 직장생활 끝에 네, 경험. 경험 경험만 남은 그 경험을 갖다가 내 거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못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경험을 갖다가 작가라고 승화를 시켜서 살려낸 사람인 거고 그걸 못 살리는 사람들은 네. 아직도 네. 그 세 가지의 미련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세 가지는 네. 내 것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였는데 네.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다시 또 갈구하는 네.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이후에 계속 또 목마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계속 네. 갈구하게 되는
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네.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했던 경험들 이걸 가지고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.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작가님 이제 평균 49.3세에 네. 퇴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. 작가님은 몇 세에 퇴직하신 건가요? 저는 52세요. 52세? 그럼 2년 정도를 더 하신 건데? 네, 그렇죠. 그럼 대부분 이제 뭐 네.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네. 야, 저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은 경험과 지식도 많고 네. 말씀하신 네트워크 이런 게 있으니까 네.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네. 뭐 나와 거래했던 네. 회사에서 네. 데려가서 네. 또 고액의 연봉과 네. 좋은 자리 주면서 네. 계속 그 직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. 이게 좀 그래도 임원과 일반 직장의 차이 아니냐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? 그건 제가 보기엔 네. 잘못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네. 대부분의 임원들이 네. 제가 퇴직한 회사의 임원들만 지금 한 80명 되는데 네. 이 80명 중에서 네. 지금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전직자하고 연이 돼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30%. 나머지 이제 30% 정도는 네. 저처럼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네. 그리고 나머지 40%는 아직까지도 계속 아까 말했던 월급 인맥 네. 그 명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네. 그 추억에 젖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40%예요.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 한 80%는 다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실질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30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나머지 70%는 그것도 회사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가지고 네. 보통 거기에 취직했던 경우에 평균 근무 연수 구간이 1.6년? 그러니까 1년 반이면 네. 다 나와요. 뭐 나오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에요. 네. 자기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네. 그 회사에서 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쓸모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네. 자기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70%는 네. 적응을 임원도 못한다고 보면 돼요. 근데 남들은 한 80%는 다 적응해가지고 네. 편안하게 그 자식들 바라보면서 네. 부부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생각하는데 그쵸. 아니요. 현실은 되게 냉혹하고 가혹하게 대부분 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. 어쨌거나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주변 분들이 임원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퇴직 임원들 사이에서 네. 아, 저 친구는 정말 퇴직하고도 잘 풀렸다라든지 네. 아, 저 친구는 정말 잘 됐어. 네.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? 저가 아주 그런 케이스. 대표적으로 이제 네. 그쪽은 연이 없이 작가라는 길을 갔고 베스트셀러 작가 될 것 같고요. 네. 여기 가산 디지털 덴지에서 지금 그 헤드헌터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. 헤드헌터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. 근데 나와서 헤드헌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헤드헌터 이쪽에서 꽤 알려진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네. 자기가 개인 기업을 갖다가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 임원 중에는 거기에 또 취업하기도 하고 네.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에 네.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해왔던 경력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네.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경험이 이제 가정간편식인데 네. 가정간편식으로 어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네. 지금쯤 아마 퇴직해가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할 건가 아니면 가정간편식 했으니까 뭐 프랜차이즈나 하나 해가지고 네. 식당이나 하나 차릴까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네. 나는 그냥 작가라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헤드헌터 회사 하시는 분도 네. 그 선배도 아예 자기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놓고 돈으로도 많이 번 분은 식품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저기서 평창에 약재상을 해요. 네네. 약재상을 꽤 크게 해요. 그래서 돈으로는 또 네. 뭐 그렇게 해서 벌더라고요. 뭐 대기업 임원 나와가지고 네. 그 약재 도매하고 이런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는데 또 네. 약재상 해가지고 또 성공하더라고요. 네. 약재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공부했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시는 분들이 네. 자리를 잡아가지 네. 임원으로 해왔던 일들을 갖다가 연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 고만고만하고 다 한 1.6년 이 정도 이후에 다 퇴직하게 다시 또 재퇴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